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기가 지금 골목이죠? 오늘 이제 폼 실러 왔는데, 폼하고 저기 지금 옆에 있는 파이프랑 몇 가지 실을 건데,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리얼 속도 그대로 이제 저랑 같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이프가 두 다발이 있는데 지게팔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걸 지금 방향을 바꿔주고 있죠. 근데 골목 접수하고 옆에 건물에 물건이 바짝 붙어 있어갖고 제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아요. 그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들고 나갈 때 골목 빠져나간 입구에 차량이 한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갖고 차를 빼주질 못해요. 그리고 그 위로 들고 나가야 되는데 상황이 녹록지가 못합니다. 물건은 얼마 안 되는데 일은 참 힘든 일이죠, 이런 일이요. 이게 영업용 지게차의 어려움이죠. 지형은 그렇게 뭐땅 바닥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여기는요. 이것은 단단한 아스팔트 땅인데 여기 나가서 이제 상차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지금 영상은 이제 두 가지 영상을 같이 혼합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기존의 그 카메라 각도고요. 또 이제 새로운 시즌 3의 각도로다가 또 같이 혼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아요. 근데 좀 답답하죠, 이럴 때는요. 지금 이제 기존 건물에 자재가 바짝 붙어 있어갖고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죠, 지금요. 잘못해서 저 판넬을 건드려 놓으면은 이거 일 조금 하러 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또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죠. 이제 돌렸습니다, 드디어. 돌려서 발을 꽂고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지금 바짝 붙어 있어요. 지금 이 화면이 좀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요걸 좀 옮겨 볼까요, 그럼? 옆에 단나는 봐주세요. 자, 이제 간신히 들고 나오는데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들었습니다. 약간 불안정한 상태로 들었는데 이게 이제 넓은 공간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려고 이제 시도를 해 보는데 뒤쪽에 후진해서 나가다 보면은 자동차가 한대 있어갖고 이 짐을 들고 골목을 빠져나갈 때 중간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게차가 중간을 가지는 못하고 왼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에 주차된 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차 높이상도 이걸 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벽에 공간이 없어요. 위에 이제 왼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높이까지 반듯하게 돼 있어갖고 지금 파이프가 옆으로 나가, 지게차보다 빠져나가 있으면 지게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승용차 하나 있어갖고, 지금 이제 다시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지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놓고 물건을 지금 파이프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조금 더 보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왼쪽에는 지금 건물에 파이프가 닿았고 요대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내려놓고 파이프를 다시 들어야 될것 같아요. 저 차만 없어도 지금 오른쪽에 이제 나가면서 보면 알지만 차만 없어도 조금 수월한 작업이 될것 같은데 이 골목에 너무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간신히 자재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요, 현재. 그치만 이제 어쩌겠습니까? 이 살살해서 빠져나가는 중이죠. 왼쪽에는 진짜 틈이 없습니다. 건물이 바짝 서 있어갖고. 지금 오른쪽에 차가 있죠. 차가, 지게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죠. 왼쪽으로 지금 거의 바짝 붙어갖고 지게차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파이프는 또 길지. 또 이제
차보다 높이 들어줘야 되지.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저 왼쪽 건물이 바짝 붙어 있어요, 골목에서. 높이 들 수도 없고. 아슬아슬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돼갖고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빠져나가고 있죠. 여기 아주 머리에 쥐가 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지게차가 밟고 있는 부분에 그 패인 곳이 있어갖고 여기서 잘못 덜컥하면은 저 파이프가 또 쏟아지는 염려가 있거든요. 쏟아지면은 바로 또 승용차 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진을 계속하게 되면 뒤쪽에 또 전봇대가 있고. 지금 보시면 저 땅이 흙으로 된 데가 푹 파인 곳이에요. 그것도 여기서 돌아야 되는데, 지금 이 파이프를 먼저 실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단 폼을 먼저 실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를 어딘가 갖다 놔야 돼요. 내려놓고 폼을 먼저 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왼쪽 그 지게차 보면은 왼쪽 바퀴 부분이 푹 파인 곳이고, 또 땅이 건물 쪽이 높고 오른쪽이 얕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 저 차량 두 대를 지나쳐 가야 되는데, 요 봉고차 스타렉스인가 이것도 금방 없었는데 여기도 갖다 놨습니다.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거마저 있으니까 이 높이로 들고선 이 기울어진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다시 또 내려놓고 이걸 갖다가 좀 안전하게 떠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 지나가면 잘못하면 물건이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쏟아질 아니 수가 다시 돌아요.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뛰게. 다시 이제 이곳에 하차를 하죠. 잠깐 내려놓고 물건을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아, 좀 전만 해도 저 스택스가 없었는데 이 물건 갖고 나오니까 스택스를 또 거기다 갖다 세워놔갖고 아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뒤쪽에서 또 들어오는 골목에도 차가 한대더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 뒤로도 또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아시죠? 맨홀 부분 있죠? 저 부분도 푹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 지게차가 아주 황당한 곳이죠, 작업하기가요. 지금 동영상으로는 그게 다 표현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높이 들고 자동차 위에까지 들어서 이 파이프를 일단은 저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지금 한적한 곳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도 또 좁은 골목길이지만 도로잖아요. 지금은 차가 없지만 또 차가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뭐 제일 가까운 곳에 일단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을 자재가 몇 개가 안 되니까 임시 방편으로 이거 도로를 막고 파이프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일단 폼을 먼저 실어야지 그 위로 저 파이프를 얹을 수 있잖아요. 아, 저 스타렉스마저 저거만 없었어도 조금 더 유리했을 텐데, 저것까지 지금 덜컹 그러는 거 보이셨죠? 자, 이제 들어갔는데, 자, 요 골목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 차만 없었어도 조금 수월했을 텐데, 차까지 있으니까. 저는 이제 5감, 6감, 7감 다 동원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자, 이제 폼을 실으러 갔는데, 이제 작은 다발 하나를 또 옆으로 놔야 되죠. 이걸 갖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갖고 나와서 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떠서 옆에다 놓고 폼부터 갖고 나가야 돼요. 이제 이 골목은 그래도 한가한 골목입니다. 거의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진 않죠, 더 이상. 이거 진짜 자재 몇개 실었는데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렸어요. 거의 한 타임 40분 꽉 차도록 작업을 한것 같아요. 일단 이거 옆에다 놓고, 이폼두 다발에 저 뒤에 서포트까지 있네요. 이폼두 다발 실는데, 아, 진짜, 쥐납니다. 또 바닥에 또 못이 많이 있어갖고, 지금 물건이 또 기존 건물에 바짝 붙어 있어갖고, 신경 바짝 써야 될것 같아요. 잘못해서 이 폼만 보고 들어가다가 보면은 지게차가 저 건물을 건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신경 바짝 써야 돼, 이럴 때는요. 약간 방향을 틀어주고 다시 한번 떠서 조심스럽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정말 신경 많이 쓰이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영업용 지게차의 어려움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지게차 작업하다 보면은 이거는 뭐 깜도 안 되게 더 어렵고 더 힘든 작업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영상이 없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지게차 좀 하신 분들은 뭐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욕까지 갖고 뭘 그러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사실 저도 욕까지 그 뭐냐 해갖고 이제 작업을 하는 중인데 뭐 어려워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작업은 아닌데 그만큼 신경 쓸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지게차 정확하게 뒤쪽에 전봇대도 하나 있어갖고선 전봇대 거의 달 뻔한 적도 있고 제가 후방감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없었으면 전봇대 닿았겠죠. 이건 이제 이땅 자체가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밟고 있는 부분에 그 맨홀 부분이 있어 거기는 이제 배수구 물받이 부분인데요. 거기는 이제 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뒤쪽에는 또푹 꺼진 부분이 있고 땅도 또 똑바르지가 않고 그 짐이 몇개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넓은 곳 그리고 평평한 땅 같았으면은 장애물이 없는 것 같으면은 정말 5분이면 끝날 작업이죠. 그게 한 3, 4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냥 몇 배나 힘든 작업이라는 거 아시겠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 5분에 끝날 게한 40분 걸렸으니까 한 8배 정도 힘든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덜컹거리죠? 이 덜컹거리는 부분이 푹 꺼진 곳입니다. 땅이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자재 들고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자재를 누가 꽉 잡아주는 게 아니고 지게바리 여기는 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폼을 하나 더 갖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폼을 이제 앞뒤로 하나씩 싣고 그 위에다 파이프를 얹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운데다가 저 하판이랑 나머지 서포트를 넣을 겁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면 하판하고 저 뒤에 서포트를 먼저 갖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서포트가 또저 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유로폼부터 가지고 나가서 맨 뒤에다 갖다 얹어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자재도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조금 더 힘든 거죠. 너무 이제 기존의 남의 건물에 바짝 붙여놔갖고 저 판넬이 뭔 힘이 있습니까? 자재로 슬쩍 긁어도 긁히는 거고 지게발로 슬쩍 찍으면은 이제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작업은요. 이런 작업 오래 하다 보면은 머리가 새하얗게 희어버립니다. 흰머리만 나오게 되죠. 간단한 작업이지만 폼큰거 2다발,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 1다발, 그리고 뭐 서포트 1다발, 파이프 1다발, 한 다섯 여섯 번만 6번 정도만 뜨면 작업인데 이렇게 어렵다니요. 여기서 이제 돌리는 것도 여기서 보면 여기서 덜컹거리거든요. 조심스럽게 돌려갖고 이거 실어줘야 되는데 방금 보셨죠? 덜컹거리죠? 굉장히 신중히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실어주는데 이거를 이제 하물차 맨 뒤에다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위에 파이프가 얹어지고 중간에 이제 하판이 올라가죠. 이제 우리 반장님 여기서 약간 착각을 하십니다. 파이프가 좀 짧은 파이프로 생각을 해갖고 3m짜리 파이프가 있을 거예요. 사각 파이프. 그걸 얹어줘야 되겠지만 이걸 너무 오른쪽에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 자재를 실어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바짝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하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포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손짓 하시죠. 왼쪽으로 붙이라고. 그거 할수 없이 오른쪽에 조금 공간을 두고 폼을 실어줬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하판하고 서포트를 실 거예요. 근데 서포트가 판보다는 좀 길기 때문에 저 공간이 좀 좁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저 하물차 폭을 이분들이 더잘 알잖아요. 저보다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저기는 이 회전할 때도 지게팔 끝을 아주 천천히 잘 보면서 회전을 해야 돼요.
이제 저기 안에 있는 서포트를 가져다가 하판에 얹어갖고 그 하판을 실어주도록 할 거예요. 서포트가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돼갖고 길이가 들쑥날쑥하죠 지금. 그래서 이걸 먼저 아까 실어놓고 마지막 그 폼을 실는 게 원래 정석인데 그 폼을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포트 먼저 갖다 실어주는, 아니 폼을 싣고 이 서포트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진짜 자재 양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도 많이 가고. 아, 물론 참 가서 기다린 시간도 1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4시까지 오라 그래서 한 3시 50분쯤 도착했는데 작업이 다안돼 있던 거죠. 자, 이렇게 하판 위에다가 이 서포트를 놓고 하판과 서포트를 한 번에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닥에는 바닥 같았으면 이 정도 서포트 그냥 발이 빠질 텐데 하판 위이다 보니까 지게발이 빠지질 않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고인물 하나 고여주고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뭐 하나 원활하게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지금 머리가 왔다 갔다 하죠? 자, 이제 적당한 고인물 갖고 와서 고여놓고 서포트에서 발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해서 발을 빼고 있어요. 밑에 이제 잘못 빼면 하판이 같이 밀려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발을 빼갖고 요걸 이제 그대로 들고 나가서 실어줄 건데, 서포트가 지금 하판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그냥 하판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하판이 이제 고인목 하나 고이가 얹었기 때문에 저것도 불완전하게 실려 있는 상태죠. 하여튼 자재를, 그러니까 불완전한 자재를 갖다가 높이 들으려면은 굉장히 시급시급해요. 거기다 땅이 지금 이제 딱 덜컹거리고 충격을 받는 부분이 바로 그 이제 승용차 위에가 되거든요, 자재가. 그래서 이제 더 신경을 쓰는 거죠. 딱 회전하고 그러는 부분에 딱그 요철 같은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덜컹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회전을 또 해야 되니까 아주 참, 뒤에는 또 전봇대도 있고 또 왼쪽 뒤쪽으로는 또 승용차도 한대서 있고. 그나마 이제 여기 상차하는 부분은 이제 공간이 나와갖고 다행인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실어야 되는데 이게 잘 들어가 줘야 될 텐데 지금 오른쪽에 전봇대 보이시죠? 저 전봇대가 이제 제가 후진하는 뒤쪽에 있는 전봇대예요. 몇번 갔다 박을 뻔했죠, 후진으로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실어야 되는데 공간이 아주 딱안 나오네요. 아까 저 폼을 갖다가 오른쪽 뒤쪽으로 바짝 붙였으면은 괜찮을 뻔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걸 갖다가 바짝 못 붙인 게 이제 또 다시 또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네요. 딱안 들어갑니다, 지금 딱 봐도. 이 서포트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원래 정석대로 할것 같으면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재를 먼저 싣고 마지막에 이제 폼을 갖다 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폼 먼저 갖고 나서 싣고 지금 이걸 싣는 거죠. 근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 버리는 거지, 이러다 보면은. 자, 이제 이리저리 해보는데 절대 안 들어갑니다. 또 땅이 약간 기울어 있어갖고 물건 자체가 기울어 있어서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이 안 들어가고 이제 안 되겠어요. 다시 이제 빼서 폼을 갖다가 더 붙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작업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일인데 시간은 더 걸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죠. 자, 일단 한 군데 내려놓고
지금 저 앞엔 또 이제 차가 또 나올 듯말듯 하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전봇대가 있어갖고 지게차 들어갈 때도 썩 좋은 그 위치는 아닙니다. 지게발을 자동발에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림 지게차 스티커가 보이네요. 저거 조금 전에 대기하면서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스티커 여기저기 붙이면 안 되는데, 이거. 저기는 이제 골목길이기 때문에. 자, 이제 간신히 이제 옮겨놨고. 이제는 잘 들어가겠죠.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됐으니까요. 이제 요거 싣고, 아까 유로폼 조그만 다발 하나 싣고, 이제 파이프 하나 싣고, 또 산승강 목재 한 다발 싣으면 되는데, 저 앞에 또 이제 차가 한대또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또그 순서가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 싣고, 조그만 그폼 다발까지 싣고, 파이프를 실으면은 좀더 좋은 순서가 될것 같은데, 이제 그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요거 싣고, 저 파이프 먼저 실어버려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순서가 다 뒤죽박죽 돼버리니까 아주 깝깝한 거죠. 자, 이제 저기 막혀있는 차 때문에 저 파이프를 먼저 치워줘야 됩니다. 뭐 빠지는 땅은 아닌데 땅이 똑바르지가 않고 왼쪽은 지금 높고 왼쪽이 높아요 지금. 스타렉 서 있는 쪽이 땅이 높아요.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지게차는 좌우로 기울은 거는 수평을 잡을 수가 없는 거잘 알고 계시죠? 지게발이 좌우가 높낮이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지게차는. 물론 지게차도 그 마스터 부분에 그 회전식으로 된걸 달아주면은 그것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지게차 값도 비싸질 거고, 또 물건을 그 무게만큼 못 들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좌우 수평 잡아줄 수 있는 게제 지게차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이 높아갖고, 조금 안 좋죠. 자, 이제 파이프를 먼저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순서가 뒤죽박죽되면은 짐이 잘안 실리게 돼 있어요. 여기 짐이 이제 몇개안 되니까 그나마 이제 간단히 실리는 거죠. 이 지역은 이렇게 이 골목에 지금 보면은 아까 지금 왼쪽에 있는 지금 이제 스타렉스 있는 그 앞에 조립식 건물 하나 서 있는데 2층짜리죠. 저거 공사할 때도 제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작업을 했는데 그때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 앞에 자재들도 막 쌓여 있고 더 복잡했어요. 그때도.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을 또 피해야 된다는 게또 아이러니하죠. 이 건물 지을 때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사실은요. 좁은 골목에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시원스럽게 이거 착착착착 실어서 상쇄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순서도 막 뒤죽박죽 돼버리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요. 스트레스가 일에 대한 그 어떤 스트레스라 그러죠. 조심, 안전하게 실어야 된다는 그 하나 때문에 골목 넣을 때 그래도 이제 긴 물건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산승각이 하나 남아 있어요. 지금 차 하나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 차 보내고 이제 요거 실트로 합니다. 그나마 이제 요 폼이 폭도 좋고 높이도 낮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능한 쉽게 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높이가 높았으면은 저 파이프 때문에 또 실기 힘들겠죠. 높이가 낮은 폼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한 방에 실려버려갖고 순서가 바뀌었어도 그냥 실을 만한 거죠. 만약에 이 파이, 요 공간 속으로 이 폼이 안 들어가는 또 상태였으면은 저 파이프를 또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폼 싣고 지금 이제 끝까지 안 들어가서 발을 빼갖고 밑에 받침대를 지게팔로 밀어주는 중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다한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산승각이라고 그러죠. 그 목재 한 다발만 실어주면 돼요. 목재도 뭐 많진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은 많이 이제 마음이 놓이죠. 거의 일이 다 끝났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을 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지금 사방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땅에까지 장애물이 있고, 또 위에는 전기줄이 또꽤 많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 앞뒤 6군데 다 장애물이 있는 거죠. 큐브 속에 갇힌 한 마리의 이제 새가 된 겁니다. 요거만 가지고 나가면 끝나요. 아까 파이프 갖고 나가면서 한번 경험을 얻었죠. 물건을 오른쪽으로 바짝 보내야 된다는 거. 요거만 싣고 저기 이제 심엔 한 바레트만 내려달라고 하시네요. 우리 소장님께서. 진짜 여기 아주 간단한 현장인데, 요거 이제 하차할 때는 제가 안 왔었어요. 제가 이제 장성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차는 그나마 좀 낫겠죠? 갖다 놓으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높이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여기가 제일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자재가 낙하되면은 저 승용차에 보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건뭐 보험 처리도 안될 거예요, 아마. 보험 처리할 건덕지도 안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앞에 흙으로 된 부분이 푹 꺼져 있고, 또 오른쪽에 저기 맨홀 같은 부분이, 빗물받이 있는 부분이 푹 꺼져 있어요. 그래갖고선 작업을 세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죠. 자, 요거 이제 삐뚤어진 거 손으로 잡아달라고 하면 되죠. 지게팔이 미끄럽기 때문에 저 정도는 사람 손으로 돌아갑니다. 저걸 또 내려놓고 다시 뜰라 그러지 마세요. 저기 옆에 계신 분한테 당겨달라면 이렇게 똑바로 잡히죠. 이대로 이제 얹어주면은 일단 상차 작업은 다 끝나게 됩니다. 아유, 이제 한숨 났습니다. 이런 작업이 지게차 작업 중에서, 보험용 지게차 작업 중에서 좀 기피하는 좀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요. 같은 작업을 해도 좀 좋아하는 작업이 있고 싫어하는 작업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하죠. 이 후진할 때 왼쪽에 보면 차가 바짝 붙어 있고, 저기 오른쪽에 지금 차 앞에 차 보이시죠? 저 차에다가, 그차 앞에 전봇대에다 그래갖고선 후진으로 물건 갖고 나올 때저 차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아무 생각 없이 갖고 나오다가 저 차를 갖다가 제 지게차 엉덩이로 비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후방 감지기로다가 그거를 인지해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한 거죠. 지금 왼쪽에 스타렉스, 오른쪽에 승용차. 자, 바로 이런 상태죠. 뭐 한번 회전하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조금 더 뒤로 후진하면은 아까 그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비벼버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냥 갖다 내려놓으면 끝납니다. 벌써 이제 지게차 요금은 이제 가자마자 받았어요. 시간 더 걸리면 제가 더 달라 그러니까 미리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가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고 또 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까딱하면 이거는 이제 오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잘 모르는 곳 같으면은 오바되면은 이제 거래처가 아니고 진짜 떴다방, 어쩌다 한번 처음 쓰는 것 같으면은 뭐 초과가 되면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소장님은 제가
꽤 오래 거래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이라도 제가 싫은 내색 안 하고 해드릴 수밖에 없죠.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작업 걸리면은 도망가고 싶어요. 일을 하기 전에 도착했는데 준비도 안돼 있고 일은 탁 봐도 뭐 간단해 보이면서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은 영업용지 개찰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도망갑니다. 물론 도망간다 그래서 더 좋은 일을 할수 있는 데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도망갈 땐 도망가요. 일하기 싫은 날은 그냥 가버립니다. 저 이제 어떻게라도 이제 이 차를 빼달라고 해갖고 안 빼준다 그러면 이제 가버리는 수도 있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업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무사히 작업은 끝났어요. 근데 무사히 끝나면은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제 힘들었던 건싹 도망가 버리고 이제 가슴이 뻥 뚫리면서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죠. 뭐 영업용지 개차가 어렵다는 거는 뭐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1초 2초 진짜 신경을 바짝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게 사실은요. 너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자, 이제 작업 무사히 마치고 사무실을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가 많이 다니는 곳이죠. 요즘에는 이제 이쪽도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 이제 군데군데 하우스 같은 창고도 많이 있었는데 지게차 작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지게차 사무실도 몇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욕심은 없어요. 자, 답답한 작업 보시느라고 지루하셨죠?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